토요일의 아침, 책과 함께 시작하는 평화로운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연 평화로운 시간인지 수다가 난무하는 시간인지는 네, 잠시 후에 밝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치 앨범, 어떤 작가죠? 네, 평화로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책은 아주 평화로운 책입니다. 아. 네, 오늘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책에도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태까지 어떤 책에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 박사 씨가 주로 읽으시면 불경 가지고도 싸울 거예요. 네. 이 미치 앨범 어떤 작가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미치 앨범은 1958년생입니다. 미국의 에세이스트이자 소설작가예요. 근데 스포츠 전문 기자이고 방송인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분의 책이 전 세계 49개국에서 4천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4천만 부가 넘게 팔렸다. 네네. 엄청나군요. 이게 무슨 영화 극장 관람객 수도 아니고 책이 4천만 부가 팔렸다는 거. 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많이 팔린 책들은 그걸 다 읽었을까? 뭐 이런 책도 많은데 아마 이 책은 다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스티브 잡스 평전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산업관 있는. 네, 아, 네. 총균쇄 이런 거. 네. 네. 이 스포츠 전문 기자일 때도 꽤 필력을 자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APS이 스포츠 칼럼니스트 1위였고요. 2000년은 에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모리 교수님을 만났던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언론학과 경영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네. 이분은 봉사활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SAY 디트로이트 재단을 비롯한 9개의 자선단체에 관여하고 있고요. 이 IT에 있는 보육원을 맡아서 매달 그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뭐 단 하루 더 뭐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이 주로 이 고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뤄서 삶과 죽음을 끌어안는 최고의 휴머니스트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4천만 부 팔았으면 굉장한 휴머니스트 아닙니까? 4천만 부 파진 사람이 인생의 고난에서 진리를 찾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팔긴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네. 이 책의 경우는 일종의 공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모리 슈워츠 교수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신데, 그렇죠. 네, 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아버지를 따라서 취업하려고 간 모피 공장에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굉장히 전념을 해서 이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루게릭병에 걸린 뒤에 쓴 아포리즘으로 유명해지면서 그 ABC TV의 유명 토크쇼인 나이트라인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이후에 훨씬 더 유명해지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이 제자인 미치 앨범과 재회를 하게 되고 그들이 나눈 대화가 이 책,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로 출간되게 된 겁니다. 일종의 네. 이제 대화록 같은 네,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져 있게 되는데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과거의 이제 선생님과 그 선생님에게 이제 교육받았던 학생, 과거의 학생이죠. 과거의 학생이 이제 다시 만나서 자신들이 이제 그 헤어져 있었던 그 수십 년간 서로 살아간 그 삶을 배경으로 해서 인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책.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줄거리 정리해 주시죠. 이시안 씨. 근데 방금 박사 씨가 그 미치 앨범 얘기를 하면서 줄거리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줄거리거든요. 네. 그게 줄거리입니다. 사실은 네. 어떤 소설처럼 어떤 네. 사건들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네. 앞서 아포리즘이라고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안별의 어떤 두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삶의 통찰 이런 네. 걸 보여준 네. 거기 때문에 줄거리가 따로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상황 설명만 좀 드리자면 1994년에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 모리 슈워츠거든요. 루게릭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이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강연을 그만두게 됐는데 1995년에 ABC TV의 나이트라인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예전 제자인 미치 앨범이 TV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
우리 선생님 이런 생각에 한번 찾아뵙게 되는데 미첼 부모 원래 디트로이트 한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면서 방송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방송가에서 뭔가 야망을 불태우며 막 잘 나가기 시작한 딱 그런 커리어의 사람이었습니다. 미치는 대학 시절에는 모리의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강하던 열정적인 제자였는데 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나중에 졸업식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겠다라고 스승과 약속을 했거든요. 졸업을 할 때. 네. 하지만 전혀 그걸 지키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이 책은 뭐냐면 그런 어떤 결핍을 느꼈던 그 제자 미치가 옛 스승을 찾아감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고요. 미치가 서너 달에 걸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리 교수와 함께 인생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사실 좀 지나서 그 예전에 읽고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라이트라인에 저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모리의 유명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매주 찾아갔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교수님이 모리 교수님이 제발 좀 화요일에 오라고. 네, 저는 미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찾아간 줄 알았더니 모리 교수님이 오히려 오라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아우 이찬 씨는 세상 발견한 번. 그러게 비관적이야. 아니 비관적이야. 그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대화를 나눴는데 뭐 가족, 죽음, 자기 연민, 사랑, 후회, 돈, 나이 드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화들을 나눴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치뿐만 아니라 그걸 본 세상 모두가 치열한 삶으로 인해서 뭐 잃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공감을 하는 그런 글들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죠. 최근에 뭐 굉장한 그 열풍을 불러일으킨 소위 멘토링에 대한 어떤 네. 그 고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삶을 먼저 산 사람이 그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어떤 잠언 같은 이야기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책의 구성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반추하는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이 이야기가 힘을 갖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시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뭐 이런 이야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들도 그것이 동시대에서 같이 살아가는 옆자리의 친구인가 아니면 정말로 앞선 세대로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이룬 그리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한 남자의 어떤 절절한 이야기인가에 따라서 받게 되는 어떤 무게가 다른데 바로 그 무게에 대한 감동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책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In My Place. 콜드플레이의 음악 듣고 왔습니다. In My Place.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 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소설은 아니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모리가 죽음을 선고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을 대하는 이 모리의 태도가 사실은 그게 가장 강력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이제 삶을 누군가의 죽음 혹은 죽음을 체감할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리의 이야기가 갖는 그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모리는 죽음이 선고됐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보통 죽음이라는 게 좀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과소평가된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암성고를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과장되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과장되게 평가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하고. 과장되게? 네. 그 너무 뭐 내 인생에 정말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는 그 죽음을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인상 깊거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진 말이 그 나이트라인에 나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언젠가는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 한다는 게 제일 두렵소. 라는 말 때문에 사실은 이 굉장히 좀 유명해진 거기도 하거든요. 이 루게릭 병이 사실은 이제 근육이 이렇게 그 점점 마비가 되면서 네네. 운동 능력을 상실해 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그 부분이 죽음보다 더 두려울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존엄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깨닫게 해주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대학원에 다닐 때 대학원 후배 하나가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왔다. 어제 저녁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데 앰뷸런스를 불러서 실려갔다 오는데 야, 너 괜찮았어? 그랬더니 제일 실려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아, 오늘 속옷을 깔맞춤 했던가?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 앰뷸런스에 저게 저런 고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들, 아주 현실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해서 죽음이라는 걸 아주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모리 교수도 그렇고 그걸 보는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암을 선고받았을 때의 그 산호요코가 그 했던 말도 좀 기억났거든요. 산호요코 같은 경우는 아, 나 그럼 2년밖에 못 살아? 아, 잘 됐다. 나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네? 이러고서는 바로 그 외제차를 사러 가잖아요. 네. 그런 아주 기계를 보여주시는데 이분도 자기 병을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모리를 딱 결심을 해요.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져버릴 것인가? 아니면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보낼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이 삶의 정점이 될 마지막 프로젝트로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누구나 죽는다. 기왕이면 죽음을 가치 있는 일로 승화시킬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스로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인간 교과서로 말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이제 남아있는 삶을 하나의 어떤 그 실험으로서 이제 보는 거죠. 맞아요. 생명이 사그라지는 나를 천천히 참성 있게 연구하시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시오. 그리고 나와 더불어 죽음을 배우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삶과 죽음의 좁은 여정을 잇는 마지막 다리를 걸어가리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요. 이 죽음에 직면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결국 핵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지. 자기가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일들이 아주 다르게 보인다네. 어떻게 죽어야 할지 배우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우게 될 거야. 라고 모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 이제 등장하는 문장 중에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게 될 것이다. 네. 사실은 그래요. 자신의 방에만 들어가도 정말 많은 어떤 물건들이 휩싸이게 되는데 막상 내일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행을 떠날 때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행의 즐거움만을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제 여행의 그 여행자 보험을 들 때 보험을 든다는 건 이제 사고를 그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휴대폰에 있는 뭔가를 지웁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까봐요? 검색 기록도 치우고. 이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렇죠, 팁인데요. 그렇죠. 네. 집에서도 이렇게 좀 더러운 것도 이렇게 버리고. 아, 네. 우리가 왜 여행 갈 때 그 냉장고 비우면서 가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한 것들의 태도가 여행이 돌아오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홀로 남겨진 냉장고 안에 음식들이 이제 부패하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돌아왔을 때 어떤 악취를 풍길까를 이제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이제 어떤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되면 지금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이 죽을 거라는 상상은 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서 저는 사실 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러스하게,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쉽지. 근데 말이 쉽지만 이 네 마디면 아 정말 아주 훌륭한 삶을 딱 요약하는 그런 네 마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불러주세요. 용기 있게.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러스하게, 침착하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유하게 하나만 더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부유해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러스하게, 침착하게. 아, 부유하게 하니까 생각났는데 이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리의 그 병원비를 이제 충당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계속 이 책에서는 그 모리 교수가 돌아가시고 장례식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인쇄를 그 모리 교수에게 줬더니 너무 기뻐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끝까지 이제 궁금해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더군요. 선인쇄였다고. 네. 선인쇄. 선인쇄 중요합니다. 네. 네. 선인쇄. 선인쇄 받아본 지 참 오래됐다.
자, 이시안 씨는 또 이 네. 책에서 어떤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리 교수가, 그러니까 뭐랄까,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선고를 받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한 6개월, 1년, 뭐 이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아까 뭐 2년밖에 안 남았으니 이제 돈 쓰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강의를 해요. 근데 또 학생들한테, 내가 상황이 이러니, 이게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점을 각오한다면 강의를 들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의를 해요. 내가 이 강의를 학기 끝까지 마치지 못할 수 있으니, 네, 그래서 네. 감안하면 이 수업을 들어달라. 네.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늘 죽어도 내일 한 그릇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자세인지, 아니면, 이게 좀 자기의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걸 계속하려는 그런 어떤 고집이었는지, 처음에는 그게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탈출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꿈꿀 때도 있지만, 네. 그 일상을 사랑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최근에도 이제 느끼게 되는 것들은 그냥 소소한 일상들이 참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모리 교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닐까요? 그 소소한 일상을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나가는 거. 아, 제가 볼 때는 이 모리 교수는 정말 자신이 스승이고 제자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죽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받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느낌을 준다네. 하지만 베푸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요즘 무슨 일 때문에 힘드냐, 고통스러운 일이 뭐냐 묻고 오일테면 대안을 준다던가 위로를 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이제 죽기 직전까지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병상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찾아온 사람들한테 카운셀링을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을 끝까지 이제 그 지도하려고 했던 것은 이분이 나는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네. 정체성을 네 거기서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두 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실 것 같아요? 삶의 어떤 마지막 순간에 한 달 드립니다. 한 달. 한 달. 한 달이 남았다라고 하면 일단 다 쓰고 죽자에 한 표를 아니 가족들은 어쩌고 아 그럼 그거 남기고 그들의 삶이 있겠죠. 제가 거기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 씨는 저는 일단 청소를 할 것 같거든요. 청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핸드폰도 좀 지우고 네 이제 집에 있는 물건들도 좀 정리를 하고. 그 청소 이야기 하시니까 예전에 그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한 소방관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꼭 방 정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혹시라도 그날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지러진 방을 이제 자신의 가족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어지러진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서.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자기 방 정리를 하고 그 소방관으로서 임무를 하기 위해 출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리라는 걸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삶이라는 게 과연 정리가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버릇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게요. 그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앞쪽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이 자기 집 청소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다 해놓고 그리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 비극적인 어떤 선택을 한 가족이 그 밀린 월세라든지 공과금을 봉투에다 담아서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자신의 그 마지막 모습을 사람들이 그래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정갈하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 어떤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 무겁네요. 그러니까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의 음악 듣습니다. Every Breath You Take.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고 왔습니다.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씨, 북튜버 이시안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치 앨범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읽어보고 있는데 자 모리와 이 미치 앨범이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살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그 어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모리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그 통찰들을 이제 이 미첼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냅니다. 저는 일단 나이 얘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 뭐냐면 늘 나이 먹는 것에 맞서 싸우면 불행하다. 결국엔 지구 말 게임이니까. 네. 그게 맞잖아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 죽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죽지 않을 것처럼 나이 들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지능 게임이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지 마라. 네. 어? 나이를 자꾸 안 먹으려고 하는데 나이를 그런다고 안 먹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나이에 대한 통찰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엔 또 나이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조금만 나이 많아도 아유 옛날 사람 이러면. 그 제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유 옛날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는 사람도 그게 공격이 돼버리는 게 사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게 예전엔 존경의 표시였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면 나이 든 게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약간 세태가 약간 그렇게 됐다라고 느끼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이 들었다는 것이 하나의 뭐 약점처럼 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 모리 교수는요. 나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해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박사님처럼 제가 그 인용을 좀 읽어보면 사실 내 안에는 모든 나이가 다 있지.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그 세월들을 다 거쳐왔으니까 그때가 어떤지 알지.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인 게 즐거워. 또 현명한 노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것이 기쁘네. 어떤 나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가 다 내 안에 있어. 이 말이 멋지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 나이를 다 경험해봤으니까 네. 난 그 나이 그러니까 애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70 먹은 그 노인처럼 사유할 수도 있다. 네. 그 멋진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이는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축적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쌓이는 것.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배우는 게 있잖아요. 물론 잊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 게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축적된 흔적들이 남아서 사실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에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나이를 든다는 것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저도 확실히 듭니다. 네. 어떠셨어요? 박사 씨가 읽은 이 책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 삶에 대한 어떤 자문으로서 네. 한번 좀 다시 되새겨볼 만한 문장이 있다라면 네. 그 모리는 끊임없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들 하면서 결혼과 가족과 아이를 아주 강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같이 사랑하면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굉장히 계속 하는데요. 그러니까 병이 깊어진 이후에는 사람들이 먹이는 것부터 화장실 처리에 재우는 것까지 말 그대로 갓난아이처럼 모리를 돌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에서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엉덩이를 닦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로 엉덩이를 닦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이 모든 것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모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돌봄받는 걸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기로 삶을 시작했을 때는 누군가 우리를 돌봐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나처럼 아파서 삶이 끝나갈 무렵에도 누군가 돌봐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비밀이 있네. 아이 때와 죽어갈 때 외에도 즉 살아가는 시간 내내 사실 우린 누군가가 필요하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리가 계속 이 삶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그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얘기를 계속 이 책 한 권 내내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이 책에서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곳에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들과의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 라고 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모리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병을 앓으면서 배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내 말 중에서 가장 내가
하나 고르라면 이것이 원픽이지라고 하면서 한 말이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 레빈의 말을 인용을 해서 사랑이야말로 유일하게 이성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든의 말을 이 말은 계속 인용을 하는데요. 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이 말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해탈과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어떤 깊은 통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관한 다른 텍스트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생각해봤더니 버킷리스트 같은 영화 있잖아요. 예. 예, 나이 드신 두 분이서 스카이다이빙부터 시작해서 5만 걸 다 전 세계를 돌면서 그 많은 모험들, 젊을 때 해보고 싶었던 많은 것들을 하시죠. 근데 결국 그 영화의 마무리 부분에 가게 되면 싸웠던 자녀와의 어떤 화해,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이제 돌아가는 것으로서 그 영화가 마무리되는 걸 또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뭐 알려진 바는 아닙니다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실존주의를 그렇게 외쳤던 샤르트르는 죽음을 목전에 두자 자기가 왜 죽어야 되냐고 병원을 거의 한 반파시키면서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사르트르의 죽음에 반대한다는 시위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생물학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어떤 은유가 있겠죠. 거기에서 네. 얘기하는 죽음은 그만큼 이 죽음을 마주했을 때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죽음을 마주하게 됐을 때의 모습을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것은 결국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모습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삶의 모습이 죽음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렇지 않던 사람이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위대한 철학가가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아 근데 정말 죽음이라는 게요. 제가 이게 철학을 논할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장화신은 고향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장화신은 고향. 원래는 이제 동화죠. 동화. 장화신은 고향이. 네, 장화신은 고향이 2에 보면 고양이가 원래 9개의 목숨이 있는데 네. 이 고양이가 8개의 목숨을 다 쓴 거예요. 네. 그전엔 정말 세계적으로 막 그 용맹하고 잘 싸우고 이랬는데 목숨이 하나 남으니까 갑자기 쫄보가 돼가지고 숨어 지내고 어디 갔어 나와 그러면 막 아닌 척하고 이런 게 사실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저게 원래 현대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고양이도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죠. 서양에서 요물이라고 그러죠. 나인 라이브스라고 하죠. 나온 네. 게 네. 목숨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네.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에도 쫄보가 되고 뭐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의 목숨이 세 개다 보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되게 그런 식으로 게임처럼 쉽게 던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리셋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게 다음 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나 가능한 거지. 그게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건 놔둬라고 하기엔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제 게임할 때 아유 이번 반은 망했어. 여기서 이제 유리하게 되는 네네. 건데. 네. 아유 다 종교인들이에요 정말. 그러고 보면.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듯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죽는가와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생각난 게 이 모리 교수가 스스로 자신의 그 묘비명을 지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묘비명이 뭐냐면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이예요. 그리고 이 미치를 자신의 마지막 제자로 삼아서 끝까지 가르침을 이제 펼치려고 하죠. 네. 그걸 보면 아 정말 사람은 살던 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평생을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묘비명조차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스승이었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은 그럼 죽음을 앞에 뒀을 때 여러분들이 묘비명을 스스로 쓴다라고 하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저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부를 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끝까지 욕망. 끝까지 욕망 덩어리야. 네. 그러니까 욕망 아니 덩어리. 이 그 모리가 자신의 그 묘명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신문에서 어떤 사람의 묘비명 한 말을 보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묘비명에 결국 방송국을 사지 못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굳이 묘비명에 그런 말을 써야 돼? 라면서 자신의 묘명을 이렇게 정하는데 아 굳이 그런 말을 써야 하는 분이 계시는군요.
아니 4천만 부 팔렸는데도 이렇게 전 세계인이 기억을 하니까 1억 부 정도 팔리면 1억 부 정도. 네. 1억 부 정도 팔리면 묘비명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네. 모두의 기억 속에 남을 테니까요. 유산 상속 싸움날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박사 씨는 어떻게? 아, 저는 그냥 화장했으면 좋겠어요. 묘비 같은 거 없이. 네. 아니, 그래도 뭐 마지막 한마디는 남길 수 있잖아요. 마지막 한마디. 아, 뭐 그런 걸 또 돌로 새기고 그럽니까?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어드리죠. 저를. 영원히? 아, 네. 머릿속에. 머릿속에, 뇌속에 아주 심어드리겠습니다. 혹시 테디도 생각해놓은 묘비명이 있나요? 클테 테디. 없으시군요. 네. 특별한 건 없어요. 저도 네. 저도 화장 쪽이라. 아, 네. 네. 흔적 남기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사진도 지우시는 분인데. 한들 추천사 들어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모처럼 모리를 다시 만나보는 것도 예전에 본 거에 비해서 다시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번 주 화요일엔 또 다시 한번 모리를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박사 씨의 한일 네. 추천사.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가에 따라서 다른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죠. 아무도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또 삶의 방향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모리와 함께한 화일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또 쉽게 읽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구북구 미체엘 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오늘 박사 씨 이시안 씨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푸시킨의 스페이드 여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